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얼떨결에 아직 우리 조회를 책임질 만한 리더의 메시지할 신분은 아닌데, 제가 이제 리더스 클럽 입성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또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줄 메시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들어갈 텐데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화면 크게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네, 크게 보이죠? 네, 크게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러한 세상의 경험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많이들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이거 정말 애터미 비전인데라고 느꼈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웹 3.0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요새 부각되는 아마 새로운 웹 3.0이라는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다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간단하게 한번 이 개념이 어떻게 애터미와 연결되는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기 딩동댕 소리가 계속 나나요? 네, 딩동댕 소리가 계속 나네요. 네, 어디서 나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들리는 거죠? 방해가 될것 같아서. 네. 이게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정현 본부장님 지금 이동 중이신가요? 아니요, 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서 들리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네.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죠. 노후 대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애터미 사업이 앞으로 먹고 살 거리가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정말 이 부각하는 트렌드가 애터미 사업이 가는 방향이랑 또 맞지 않는다면 애터미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애터미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요. 그래서 리더스 클럽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스타마스터가 되니까 이제 모바일로 온라인 인터뷰지가 왔더라고요. 뭐 사업하면서 힘든 경험이 있냐, 뭐그 갈등이 조직에서 일어났을 땐 어떻게 해소하느냐, 여러 가지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썼어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애터미의 10년 후는 어떻게 보냐? 거기에는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애터미는 백조 기업이 될 것이고, 전 글로벌 사람들이 다 아는 유통회사가 될 것이다, 최고의 공익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애터미의 10년 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저처럼 말이 확 튀어나올까요? 아마 분명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러한 확신 속에서,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잘될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버텨내고 인내하고 결과를 쟁취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마음속에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애터미의 진짜 5년 후, 10년 후를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리더스, 로얄 리더스, 정말 크라운 클럽까지 가는 그러한 굳센 의지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부제로 보시면 공유와 소유의 혁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20여 년 전에 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인가요? 그분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는 참 어려운 책이었죠. 그렇죠? 왜 소유가 종말이 돼? 개인이 개인의 물건을 사고 내 거, 네 거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소유의 종말이라는 그 책에 앞으로는 접속의 시대가 올 것이고, 이 소유보다는 접속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개인과 개인이 서로 공유하고 이 접속으로 인한 소유의 혁명이 올 것이다라 그랬는데 그 말이 이제는 정말 딱 들어맞죠. 이제는 정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설명할 때도 우리는 공유 마케팅이다. 소비를 공유하는 사업이다라는 그 컨셉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웹 3.0이라는 거는 또 다른 공유와 소유의 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어떠한 화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웹1.0 시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컴퓨터를 모바일, 핸드폰 이용하기 전에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왜 야후 쓰고 저도 그때는 그 저기 뭐죠? 그뭐 최초에는 뭐 천리안 이런 거 있었지만 뭐 이베이 쓰고 뭐 구글이나 조금 등장했고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그들이 내건 정보를 그냥 읽는 정도, 읽는 정도가 웹 1.0 시대라 그랬으면, 웹 2.0 시대에는 모바일이 탄생하면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SNS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죠.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북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여기서는, 그냥 읽는 거에 준하지 않고 읽고, 쓰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웹 3.0 시대로 이미 저물었는데 시작이 됐는데 웹 3.0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이 이제 재밌게 나와 있네요. 그쵸? 웹 1.0 시대에는 개인이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어떠한 그 대기업에서 한 그러한 정보를 그냥 읽기만 개인 컴퓨터로 그냥 읽었다면 웹 2.0 시대에는 우리가 인스타로 교류하고 네이버에 스토어 만들어서 물건도 팔고 읽기 쓰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시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웹 3.0 시대에는 이제 단순히 읽고 쓰고 소통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내가 이 디지털 안에서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 쿠팡이나 마켓컬리와의 차별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돈을 돌려주는 쇼핑몰이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캐시백을 받는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쇼핑몰이다.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웹 3.0이 그러한 시대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소비자들이 읽고 쓰고 거기서는 그냥 사용자에 불과하잖아요. 그쵸? 그러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소유를 하고, 돈을 버는 시대로 접어든 게 바로 웹 3.0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이 이웹 3.0 시대에는 여기 보면 탈중앙화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미래학이나 미래 트렌드를 예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탈중앙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중앙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미디어만 봐도 옛날에는 KBS, MBC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방송국 딱세개거 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방송국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 다양성으로 왔어요. 그래도 중심은 내가 아니죠. 그 메이저 방송국에서 그냥 다양화된 플랫폼에
소유주로 또 중심이 올라왔다면 이 웹3.0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탈중앙화가 돼서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게 탈중앙화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웹3.0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그 달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 저는 그냥 애터미적인 것만. 왜 그러냐면 저도 항상 이 애터미가 미래의 트렌드에 맞을 것인가? 미래의 방향이랑 맞게 발전할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의 트렌드를 볼 때도 애터미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만 저는 오로지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웹 1.0, 2.0, 3.0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 진행하는 방향이 애터미가 가는 과정과 맞을 건가에 포커스 맞춰서 저는 얘기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 그 개념 뭐 웹3.0은 블록체인이랑 이 NFT가 더 강한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애터미적으로 예,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애터미에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는 애터미의 사용자도 되지만 소유자도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이 혼자 하는 쇼핑몰일 수도 있지만 100명을 가진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을 가진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단장님처럼 수만 명을 거느린 쇼핑몰을 거느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단장님의 커뮤니티예요. 그렇죠? 저도 제가 본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제 쇼핑몰의 볼륨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거느린 쇼핑몰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이제 힘이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서 그 제가 이거 참고한 영상 중에 이제 그 유명한 김미경 강사께 있는데요. 딱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이제까지 웹 2.0 시대에서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정보를 공급받고 네이버에서 공급받고 이렇게 중앙의 플랫폼에서 우리가 공급을 그냥 받는 사람, 뿌려주는 거죠. 위에서 그냥 뿌려주는 식으로 이 형성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면 이 웹 3.0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네트워킹으로 묶어져 있어요. 이 안에는 10명이 커뮤니티를 마련할 수도 있고 100명이 마련할 수도 있고 300명이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해 가시나요? 저는 이 미래의 네트워킹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그림만 보고도 애터미가 대세가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평면적인 네트워킹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돼서 개인이 시장이 되고 개인이 돈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진화된다는 사진을 여기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애터미라는 사업이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6만 원도 못 받는 그러한 소비자도 제대로 못하는 그걸로 전락할 수가 있지만 누구는 그걸로 1억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개인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구가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트렌드에 맞게 지금 애터미가 판을 깔아주는데도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는 거죠. 지금 수많은 강사들이 개인의 커뮤니티를 가져와서 그 어떤 본인만들의 자산을 만들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념은 듣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구가 없잖아요. 좀 더 이 정보화에 능하고 이 컴퓨터에 능하고 어떠한 이 인사이트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진화를 해서 자기네들 걸 구축해 나가지만 지금 막상 저처럼 나이가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된 이 변화에 수동적이고 이 느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의 부의 트렌드를 따라가냐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애터미에서는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네트워킹을 깔 수 있게 판을 다 깔아줬어요. 여기서 한 명의 쇼핑몰을 하시던, 10명의 쇼핑몰을 하시던, 100명의 커뮤니티를 가시던 여러분의 우리가 제공한 시스템 가이드라인에서 하시면 누구나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사업자한테도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물건은 다 온라인으로 사지만 사람은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온라인으로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무조건 오프라인의 만남으로만 우리는 지속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우리 아까 뉴욕에 우리 정진기 사장님도 나오셨는데 저도 뉴욕에 파트너가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줌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해요. 그렇게 멀리 계신 분 그리고 대련에 있는 우리 센터장님이랑도 줌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구나가 이 코로나가 갖다 준 기회예요. 우리 그거를 알았어요. 그렇죠? 디지털 안에서도 충분히 이 멤버십을 확장하고 티칭하는 게 가능하구나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가능한 사업인데 저도 이제까지의 모든 만남과 후원이 주로 오프라인의 주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타 그룹의 그 본부장님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로 사람을 찾았대요. 인스타로 해외 인맥을 찾아서 그 젊은 파트너가 터키로 날아갔대요. 사업자가 터키에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인스타로 사람을 찾냐 그랬더니 인스타로 본인의 커뮤니티가 인스타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 이미지 사진으로. 나 애터미 하는 사람이고 애터미 화장품 거래하는 사람이고 코리아의 그 성장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많은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스타 친구를 맺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친구 해갖고 SNS 교류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로 친구를 맺으면 그 인스타 인친이 돼서 서로 또 개인적으로 1대1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1대1 소통으로 또 애터미에 대한 비즈니스 마케팅 플랜도 보내주고 제품에 대한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교류가 있었던 거죠. 네. 3,000명 가까이를 인스타를 뒤졌대요. 그 터키에서 찾으신 분이 그러니까 인스타나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라고 해서 정성이 들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횟수 게임에서 결코 인스타 한두 번 했더니 사람이 떡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일들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횟수 게임에서 10명을 만나면 1명 찾을 수 있고 100명을 맞으면 사업자를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횟수 게임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안 한다 그랬더니 아니 본부장님 해외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스타를 안 하고 찾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게 대세구나. 이 디지털로 이제 내가 단순히 나와 있는 사업자를 관리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애터미가 해외 진출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올해만 독일 있고 어디예요? 그다음에 브라질 오픈했고 우즈베키스탄 오픈하고 몽골 오픈한단 말이에요.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내가 해외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겠어?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국가와 어떤 공간의 경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공유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든 그쪽에 파트너를 만들어 볼 욕심을 가져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웹 3.0이라는 이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내가 인스타를 안 했다면 인스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가요. 제일 빨리 전달되는 게 인스타래요. 회사 인스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빨리 받아갖고 재빠르게 누구 스폰서한테 받는 것보다 그게 제일 빠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거는 이벤트도 보면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벤트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번에 뭐 블루마린이나 이런 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인스타에서 활발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몇 개 해서 소감을 올려주는 사람들한테 선물 드릴게요. 이게 다 인스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후에는 반드시 인스타 계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내가 해외에 내 사업이, 나의 커뮤니티가, 나의 자산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이게 필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삼전공에서의 어떠한 그 핵심을 짚어보면, 예, 우리가 우리의 공유 그 애터미로 이 바이너리 이것 속에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70대 할머니도 크라운을 가고, 예, 80대가 돼서 그 임페리얼에 갈수 있는 이 비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스펙과 시간과 공간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사업 설명에서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멋지다.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바로 이웹 3.0이 이거를 원해요. 다른 사람과 시간과 자본을 선점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을 샀지만 요새 제가 누구한테 아우 그옷 이쁘다 어디서 샀어? 그러면 인스타에서 샀대요.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거 보고 산 거예요. 그 인스타는 유통 하나의 작은 유통 업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우리도 작은 유통 업체잖아요. 예, 그 인플루언서는 어떠한 제조사와 또 유통사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제 광고나 메이저에서 하는 광고나 플랫폼에서 무자비하게 하는 그러한 홍보를 보고 사지 않습니다. 나와 기호가 맞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을 보고 그들의 소비를 결정해요. 근데 애터미가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커뮤니티를 확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록 물티슈 하나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아, 너의 집안에, 당신 집안의 소비는 이제 나로 선점되겠다라는 그 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단순히 애터미 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트렌드에 우리가 불을 가지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광의로 보시고 목표를 크게 잡으시면 애터미 사업하는 게 즐거울 거예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경계를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의 흐름이 이러한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애터미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자본을 먼저 선점하는 게 바로 이웹 3.0의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애터미의 뭐그 리더들의 그 내용에서 한게 아니라 웹 3.0의 트렌드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 애터미가 원하는 핵심이랑 아주 들어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티의 기본 자산이 사람입니다. 이웹 3.0에서는. 이제까지 웹 2.0의 대기업이나 플랫폼 대기업들이 하는 거는 그 기본 자산이 사람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어떠한 그 디지털화 있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물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사물이에요.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웹 3.0에는 개개인이 다 중앙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시실날실로 다 엮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커뮤니티를 10명, 20명, 이렇게 작게라도 무조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유튜버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저 수지에서만 제가 15년 살고 있는데, 이사 간다 그러면은 다 싫어해요. 가족들이.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데 가서 적응하고 이웃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도 마찬가지래요. 네. 여러분 커뮤니티, 여러분 애터미에서 소비 습관을 딱 굳힌 사람들은요, 마켓컬리나 그 쿠팡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애터미 가입해서 내 밑으로 보니까 난 사업 안 해도 회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 그리고 너 가끔 나 6만 원씩 받아. 그리고 나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때 되면 선물도 주고 나와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잘 통해. 이런 소비자가 옮기겠냐고요, 쿠팡으로. 안 옮겨요. 이사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 이사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웹 3.0이 뭔지도 모르고 2.0도 시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커뮤니티로 흡수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 이정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나 이정혜한테 주문하고, 나 이정혜한테 물건 살래. 그리고 나 사업한다면 이정혜랑 할래.
이런 사람을 나의 팬클럽을 만드는 그 작은 커뮤니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물티슈 하나의 주문도 이 우리가 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2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절대 작은 사람, 기본 자산이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 3.0과 연결된 애터미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지금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웹 3.0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못 알아듣겠어, 뭔 얘기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알아듣는 파트너 나올 거고 알아듣는 스폰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느냐? 이 사업가 탈중앙하는 철저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시스템에 만드는 고용인이에요. 내가 고용주자, 고용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만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스폰서와 여러분의 팀이 여러분을 끝까지 팀원으로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도적으로 사업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미팅을 하게 되면 여전히 팀장, 국장인데도 제가 전화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거 막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거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강렬했기 때문에 애터미가 100조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 100조 중에 내가 1조라도 아니 100원이라도 내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사업이에요. 예, 그렇죠. 내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가집을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쓰는 게 더 많고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많고 그리고 남들한테 받는 거절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대가지불이거든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빌딩을 짓는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노력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즐겁게 하세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트렌드가 애터미화 돼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 애터미 사업하는 거 아니야. 내 오늘 비록 이렇게 멀리 달려와서 물티슈 하나 주문받았어도 이게 나중에 나의 거대한 커뮤니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그러한 큰 꿈을 가지세요. 그렇게 되면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다는 월 2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월 1억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거절과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 1억 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지시고 무조건 내 사업이다. 그리고 웹 3.0에서는 개인이 시스템화돼서 개인이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나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셔야 합니다. 1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 제가 저번에 오토 판매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이다라는 거랑 절대 긍정은 완벽히 달라요. 긍정적은 그렇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좋은 쪽으로 그냥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절대 긍정은 뭐냐면 사실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근데 내가 긍정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 용어로 있습니다. 긍정적 착각이라고.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 좋아요.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뭐 사업자도 안 생기고 뭐 1년이 돼도 혼자 다니고 그리고 계속 그 어떠한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무조건 애텀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오늘의 이 일들은 내가 좋아지려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절대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은 사실과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현상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저는 이 절대 긍정적 사고를 우리 신랑인 홍 본부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제가 지적받았던 사실이거든요. 제가 맨날 이제 상담이나 어떤 컴플레인을 하려고 그러면 신랑이 못하게 해요. 홍 본부장님이 얘기하지 말래요. 왜 그래? 이거는 사실이고
현상이야. 그러면은 사실이라도 부정적인 건 얘기를 하지 말아요. 예, 아예 그냥 빼버리래요. 그냥 좋은 얘기하래요. 예, 좋은 얘기하고 그냥 대안이 좋은 긍정적인 대안만 갖고 얘기하래요. 예, 그래서 사실이라고 그걸 자꾸 입 밖으로 내뱉지 마세요. 그게 부정적인 사실이면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 성공하시려면 그냥 그래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사시고, 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면 현상을 자꾸 얘기하셔도 돼요. 예, 돈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시려고 하고 애터미에서 성공하시려고 그러면 긍정적 착각으로 무조건, 예, 절대 긍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진짜 뭐 1분 스피치나 이런 거할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하시면 막그 제가 저희 팀을 다 망치는 것 같아서 막그 진짜 마음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개개인이 만약 팀원 한분한 분이 현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예, 절대 긍정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힘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예, 비록 옛날에 에디슨이 그 자기한테 왔던, 예, 그 동업자 있어요. 그 사람이 청소부로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거기서 저는 그 나폴레옹 힐에 나서 책에 나왔던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그 복장과 이런 거는 난무했으나 그 눈빛이, 예, 눈빛이 백만장자예요. 눈빛이 이글이글거렸어요. 예,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예, 그 에너지가 이 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저 현실이에도, 예,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우리는, 예, 이제 프로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회차마다 반드시, 예, 목표의 회차를 정하세요. 그 애터미 사업이 왜 힘든가 생각했더니요, 목표도 정하지도 않지만 목표를 정해도 안 달성해도 그만이에요. 자, 어제 태풍이 왔어요. 그쵸? 태풍이 와서 보통 우리처럼 프리랜서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가 출근했나요? 예, 직장에서 재택근무한다는 한다는 공지가 없는 사람은 아침 9시까지 다 출근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정확한, 예, 목표와, 예, 정확한 자기의 직장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업가의 정체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차 목표를 저도 항상 회차 목표를 파트너들한테 얘기하고, 예, 그 회차가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하면 달성한 사람들이 10%, 30%를 넘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신념이 많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달성해도 되고 안 달성해도 된다. 예, 그 정도거든요. 우리 보통의 사업자들의 신념이. 근데 반드시 이게 내가 이 회차를 내가 얼마를 하겠다, 30만을 하겠다, 60만을 하겠다, 세미를 하겠다, 판매사를 유지하겠다. 이 신념을 가지면 에이콰를 안쓸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PB가 나오려면 사람을 안 만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회차에, 예, 목표를 달성한다는 신념. 이게 바로 주도적인 사업가가 갖는 그거거든요. 어느 슈퍼마켓 주인이 한달 매출을 상관을 안 하고선 그 매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경영을 하냐고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나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 절대 그 어떤 아웃풋, 인풋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예, 이제는, 예,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웹 3.0에서 나를 좋아하는, 예, 나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를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이고, 예,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커뮤니티를 크는 일이 애터미 사업을 떠나서 앞으로 이게 부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매력 자산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보다도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얘기해 주면요. 똑같은 애터미라도 달라 보입니다. 제품을 구매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전문성을 키우셔 갖고 나한테 각각의 그 어떠한 그 그룹에서 계속 우리 돌아가면서 사업 설명, 5분 마케팅도 하고 제품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때 그냥 대강 시간 때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다. 요런 거 한번 목표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스폰서에 의해서 끌려오는 그런 포로가 아니라 프로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성을 키우는 그러한 사업자가 되시면 우리 탑 그룹이 정말 반짝반짝. 제가 다른데 가면 우리 분당 탑 그룹 하면 다 유명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인정해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과 우리 상위 리더분들의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탑 그룹이 그간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타 그룹에서도 인정하는 그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룹이 잘 나가면 뭐예요? 애터미가 잘 나가면 뭐예요? 내가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사업 마인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애터미적인 일이 아니라 부의 원천으로 가는 미래의 부를 키우는, 볼륨을 키우는 그러한 거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꿈을 가지고 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